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생리학, 생화학, 모의고사를 진행할 김지영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.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,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 이제 영양학하고 같이 보는 과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2교시 이제 식사요법하고 같이 보는 게 묶여서 이렇게 있는 과목들인데요.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지가 않죠. 예전에는 이제 20문항 정도가 나왔지만 이제 영양학도 문항수가 줄고 생리학이나 생화학도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요. 2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문제보다 이제 조금 더 적은 수의 문제가 나와요. 그래서 보통 12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구성을 할때 1시간에 12문제나 13문제를 풀기에는 문항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왜 이제 여기 뭐 모의고사방 같은 경우에 문제 위주로 진행이 되는 방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. 예습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뭐 복습이 되게 중요했죠. 그래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본인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 모의고사반은 상당히 중요한 게또 예습이죠. 복습만큼 예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가기 전에요. 예습을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학, 생화학 다한 주에 두 개씩 나갈 거거든요. 그래서 모의고사 두 회씩 해가지고 4주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에 한두 회씩은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풀 적에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실 때 절대 책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지금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실력으로 한번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실력으로 풀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확인하고 답 확인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다시 확인하고 몰랐던 거 다시 추가해서 알아두는 그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해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습 꼭 해오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그이한 챕, 이제 뭐 이렇게 한 챕터씩이 아니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생화, 전체 생리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, 이 얘네들을 각각각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. 자, 그래서, 이 각각의 문제에 좀 길게 설명해야 될 것과 관련해서는 항상 참고 프린트물이 나가니까요. 여러분들이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 프린트물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생화학 2시간, 일주일에 생화학 2시간, 그래서 2회, 그다음에 생리학